분들이 추사로도 플레이 그쵸. 인기래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편하게 내가 먹는 거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여기서 이거 먹었는데 맛있 없다. 재료 조작을 못할 때가 있어서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저랑 식성이 비슷하신 분들이 그걸 모두 좋아하신 거예요. 아, 얘가 갔던 데 갔더니 맛있더라. 너, 네 입맛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오빠 여기 너무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댓글이 붙으면서 어? 이거 좀 재미있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올리게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제 얼굴이랑 막 저희 뭐 다이나믹 듀오 이런 사진보다 국밥에 좋아요가 더 많이 붙이는 거예요. 저도 셀피 올리면 음식이 높구나. 음식이 밀렸구나.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연재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연재를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최저로드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연재를 보고 또 방송국 쪽에서 우리 이거 디지털 콘텐츠로 좀 하자 만들어 보자. 아니 신뢰가 그거 지금 최저로드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보고 신뢰가 대단한 게 저 네. 제가 얼마 전에 노홍철 씨하고 오상진 씨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노홍철 씨가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형님, 삿포로 형님, 야구치 대박 형님, 뭐라고. 뜨거운 거 드셨어요. 삿포로 형님. 삿포로는 무슨, 후암동이래 또. 후암동이 무슨 삿포로가 있어. 에이. 들어가 봤어요. 최재환 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은 대박이구나.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뵙고 그 식당 자체가 너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 최자 로드만의 맛집 기준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노포 위주로 가고 싶은 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음식점 맛이거든요. 어느 정도 건들이 된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외국 나가서 모르는 동네가 있을 수 있을 때는 낮에 이렇게 보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 줄이 긴데를 봐서 그 다음날 이제 점심시간 전이나 후에 가서 거기서 먹어보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간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거나는 혹시나 우리 해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좀 있을까요? 한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제가 보람이 있었던 거는 동네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조금씩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맛집이 어느 동네예요? 남영동 숙대죠. 남영동 맛있는 데 숙대 좀 맞아요. 남영동에 남영이라고 뭐라고? 돼지고기 돼지고깃집인데 가브리살이랑 항정살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고기야 이제 좋은 데서 받아오면 다 좋은데 커팅이랑 숯이 너무 좋아요. 아 숯 좋아해야 돼. 냄새가 안 되게. 불 자체가 화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겉에만 바삭하게 있고 안에는 좀 바삭하게 되지 않는데 딱 씹을 때 바삭한 부분이랑 안에 부드러운 부분이 좀 섞여가지고 맛있겠네. 이게 거기께 저는 지금까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안 바쁜 시간 가셔가지고 사장님이 구워주셔서 제일 맛있어요. 특별한 단골들한테만 나오는 파김치 이런 거. 왜 특별한 사람들한테 따로 와요? 파김치? 저 세 번 갈 때부터 주시더라고요. 단골로 챙기겠지. 진짜 잘하는 고깃집들은 사장님들이 집게를 안 놔요. 그렇지. 이거 방송 언제나 내가 굽는 게 제일 맛있는 걸 아니까. 방송 나가기 전에 가야 됩니다. 이게 야, 진짜 얘기만 들어도 가보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신, 최근에 좋아하시는 식당이 거긴데 그럼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거기 그저께도 거기서 먹고 왔는데 제가 그 집에 애정이 가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우리나라 먹방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 오늘 올해 갔던 고깃집 중에 탑 아이고다. 진짜 먹고 싶게 왔네. 그런 거 진짜 뿌듯해요.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파냈어 막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죠. 발굴한 거 같은 느낌. 거기 가면 가브리살 먹어야 돼 그럼? 가브리살, 항정살 두 가지가 그리고 질리시면 마지막에 삼겹살 살짝 넘어가요. 보통은 다 냉면을 주잖아요. 여기는 쫄면이에요. 가브리살 두고 쫄면 싹 싸가지고 아 기가 막 그거죠. 저 입맛이 도냐? 저 입맛이 도냐? 잠깐 입맛이 도냐? 입맛이 아 입맛이 드네 돌았다. 뭐 빨리 먹어야 돼. 뭐 사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잠깐 치워주시고 식감도 시켜주세요. 와 무슨 녹음소야 지금 여기 밑에다가 다리 되게 막 딱딱하게 올려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아 이거 찍다 오시는 거 같다. 쫄면을 싸먹어도 맛있겠네요. 고기를 싸먹는데 말아가지고 육삼쫄면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